임대사업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기한과 적용기간 단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의결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6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그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한 단축과 적용기간 축소가 담겨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종부세법은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록 기한 단축과 적용기간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구간이 신설됐다라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올 12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기재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개정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3에는 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분들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첫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제 혜택 등록 기한이 단축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기한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가 아닌 건설 임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간이 축소됩니다. 현재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나서 실제로 임대한 기간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 전과 개정 후를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건설 임대주택이든 매입 임대주택이든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매입 임대주택과 건설 임대주택을 각각 적용 기한을 달리 적용한다는 거죠. 매입 임대주택은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고요. 건설 임대주택은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2년 단축이 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고요. 건설 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으로 기존의 적용 기한을 유지시켜줍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말하길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건설 임대의 경우에는 기존의 적용 기한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시켰어야 하죠.
물론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왜 유지시켜야 되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임대사업자이시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대사업자는 직전 계약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이 임대료 5% 증액 제한, 이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전세 월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 월세 금액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했다면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이런 전세 대란 시대에도 좀더 원활한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도 거주자이면서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 기간은 8년 이상 임대, 임대료 5% 증액 제한,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 요건은 개정 후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이 가액 요건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을 등록했다면 이때는 금액 기준 없이 면적 기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적용 기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 단축이 됐고요. 적용 기간도 현재는 주택을 구입해서 언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했는지 따지지 않고 주택을 살 때부터 주택을 팔 때까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한정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헌데 여기서 이렇게 개정된 안으로 적용 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 사업자까지 소급해서 적용할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등록하는 임대 사업자부터 적용할지는 아마도 소급해서 기존 임대 사업자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등록하는 임대 사업자부터 적용을 한다면 적용 기한이 매입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라면 한 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로 인한 정부가 얻는 이득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 사업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제 혜택은 8년 임대했을 때 50%,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70%,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개정 후에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임대사업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관련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서 정말 혼란스럽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임대의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하는 매입 임대의 경우라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미특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에서 장기로 바꿨다면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 사실 임대사업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다라고 기존 영상이나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 설명했었는데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렇게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설 임대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용 기한을 나누어서 의결시킨 걸 보면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를 확실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서 임대사업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더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영상을 빨리 만들었고요. 이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험료 계산할 때 주택 산정 가격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받으려면 역시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런데 올 12월 10일부터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공시 가격도 주택 산정 가격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금액을 적게 들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다면 올 12월 10일 이후에 등록하시면 좋은데 또 12월 20일 이후에 너무 늦게 하시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등록하신다면 수수료도 좀더 아끼고 그리고 좀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종합소득에서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라고 했었죠. 지금 표 하나 보실 텐데요. 현재 과세표준 최고 구간은 5억 원 초과입니다. 세율은 42%고요. 근데 개정안은 5억부터 10억까지는 42%, 그리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세율은 45%가 됐습니다. 지난 세법 개정안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양도 차익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과세표준 10억 초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가는구나 라고 울분을 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은 지켜야 하니까요. 묵묵하게 법을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